김송, 강월래 결혼 후 행복한 척. 지옥이었다. 충격 고백. 강월래. 장애인이 된 다음에도 불륜. 김송이 강원래와 결혼 생활 중 느낀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. 김송은 24일 방송된 EBS1 인생이야기 파란만장에 출연. 그동안 경험했던 세 가지 기적에 대해 털어놓았다. 그 과정에서 남편 강원래와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를 딛고 기적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. 고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. 김송은 자신의 인생에서 느낀 첫 기적으로 강원래가 살아 돌아온 것을 꼽았다. 김송과 강원래는 연예계 동료로 만나 10년을 연애했다. 김송은 강원래 하트 김송 10년 열애 곧 결혼 임박 기사가 나고 뛸 듯이 기뻤다 며 소속사 반대로 열애 사실도 감췄는데 그땐 강원래 오빠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 기사가 나서 행복했다 고 말했다. 하지만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. 김송은 강원래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힘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. 김송은 한 달 반 동안 의식 없이 헛소리를 했을 땐 깨어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며 목뼈가 세 개나 부러졌는데 목을 고정하기 위해 머리에 못을 박았다.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정신이 돌아왔다. 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. 그러면서 그땐 오빠만 곁에 있으면 평생 간병하며 살 수 있다 고 자신했고 나의 바람이 이뤄진 첫 번째 기적이었다. 고 당시를 돌아봤다. 하지만 장애를 갖게 된 남편과 사는 일은 쉽지 않았다. 김송은 퇴원하면 환자복을 벗고 나오는데 우리 남편 강원래는 장애인이었다. 며 환자복은 벗었지만 휠체어를 탔다. 그땐 자신만만했지만 어느 날 현실을 직시하고 난 아직 젊은데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란 생각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고 고백했다. 김송은 그때 정신과를 알았다면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했을 텐데 그조차도 말할 수 없었다 며 난 천사여야 했다 면서 당시 느꼈던 답답함을 전했다. 그러면서 김송은 벗어나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다 며 혼자 끙끙 앓고 살다 보니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위궤양이 생기고 그걸 남편한테 퍼부으며 싸웠다. 집에서 물건을 때려 부수며 전쟁을 하고 방송에서는 우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고 해야 했다 고 털어놓았다. 이어 그때 두 얼굴로 표정을 바꾸며 착한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고 토로하기도 했다.